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그다음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V원택이라고 있는데요. V원택도 이제 아무래도 객관적인 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저를 떠나서 아무래도 객관적인 시선. 그래서 이 V원택은 또 IR하는 데도 제가 갔었는데요. 공모가 자금도 공모 자금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다가올 두 가지 좋은 소식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게 뭔고 하니 소형 2차 전지에 대한 검사 장비 이 회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기계가 장비도 초등학교에 이 회사는 납품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신다면 대형 전지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소형 전지와 중대형 전지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있고 이런 것은 바로 이제 그 전자기기가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V원택이 유일하다. 매년 생산 라인이 새롭게 구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도 용량의 사이즈가 변동형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에 대한 수주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 회사가 미세먼지에도 장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향후의 성장성은 나오지 않을까. 이 리포트 지금 이제 그 한투에서는 4만 7천을 제시했네요. 물론 리포트들은 대부분 6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걸꼭 명심해 하신다면 일주일 만에는 그 정도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트를 본다면 차트를 보기 전에 실적을 한번 본다면 네. 이 회사도 매출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118억에 25억, 245억에 89억,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387억에 154억.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에서 36%, 39%. 장비주들은 대부분 고가면서 마진이 큽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가이던스는 217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32%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관들이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 그래서 VN텍이 지금 현재 3만 2,800원이었는데 이 종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각 깃발형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근거는 MACD 오실레이터가 상향 돌파했다는 거. 그리고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종목을 포트해서 편입을 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도 한 4만 원 정도. 이 종목은 이제 소형으로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20% 정도, 4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7%, 3만 천 원이 이탈될 때 손절을 하신다면 저점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건 수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중국에 대한 진출도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